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프랑스 나치 협력 처형 장기화되자 민심 돌아서 어제자 조선일보 기사 제목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프랑스의 과거사 청산의 교훈을 봐야 한다. 이런 기사인데요. 2차 대전 후 나치 부역자 재판을 통해 사형당한 사람이 1,500명, 수감자는 3만 8천여 명에 이르며 나치를 찬양한 언론인들은 총살로 단죄됐는데 왜 언론인에게만 가혹하냐는 비판도 있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기자는 이렇게 몇 년간 청산하다 사회당은 의석을 잃었고 드골이 이끄는 신생 우파는 원내 2당으로 도약했다고 기사를 냈습니다. 우리가 프랑스의 100분의 1만큼이라도 친일파 청산을 했나요? 우린 해방 후 친일 법적 처벌 단 한 명도 안 했습니다. 비교 자체가 안 되죠. 그리고 나치에 부역한 언론인을 엄하게 다스리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부당한 권력에 저항하는 게 지식인의 책무 아닙니까? 게다가 문 정부가 과거사 청산만 하다가 민심을 잃으면 그럼 조선일보 신나는 거잖아요. 왜 걱정을 해줍니까? 적폐 청산을 더해라 더해라 해야지. 그러다가 민심 다 잃게. 그냥 적폐 청산 그만하자고 하세요. 조선일보는 프랑스 끌고 와서 헛소리 하지 말고. 김원준 생각이었습니다. 네. 김은지입니다. 교수님, 뭐, 날로 기괴한 논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설마 나치에 부역하는 행위에 언론인들에게 감정이입한 거라면 정말 참 비참하네요. 예. 굉장히 놀라운 기사였어요. 프랑스, 과거사 청산이 이런 식으로 사례로 쓰이는 건 제가 처음 봤습니다. 자, 그때 프랑스식으로 예, 나치성, 그, 부역 청산을, 일제 청산을 우리가 했으면 조선일보 문 닫았죠. 자, 첫 번째 뉴스는요? 네, 다스는 누구 겁니까에 대한 드디어 일가 친척의 가족 이야기까지 나왔는데요. 이상은 다스 회장의 아들,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카 이동영 씨가 다스는 이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영 거다라고 말하는 음성 파일이 나왔습니다. 어제 MBC가 보도했는데요. 이동영 씨는 다스 부사장이고 이시영 씨는 자기보다 직급이 낮은 전무입니다. 2016년 7월 달에 다스 총괄 부사장이던 시절에 이동영 씨가 다스의 핵심 관계자와 이야기하던 통화입니다. 자, 일단 먼저 한번 MBC가 오랜만에 단독했어요. 예, 단독을 연속으로 몇 가지 연속을 했는데 일단 그 오디오 파일 MBC에서 보도했던 오디오 파일 들어보겠습니다. 시영이는 지금 MB 믿고 해서 뭐 자기 거라고 뭐 회사에서 마음대로 하고 있잖아. 예, 이 대목은 이동영 씨, 이제 다스의 명부상 회장이고 최대 주주죠. 예, 이상은 회장의 아들. 이동영 씨가 누구와 통화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시영 씨 전 핵심 관계자다라고 예, 합니다. 누군지 저는 알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안 나왔으니까 이시영 씨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영 씨가 지금 MB 믿고 회사가 자기 거라고 회사에서 마음대로 하고 있잖아. 예. 그러니까 최대 주주 회장의 아들이 하소연을 이런 게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심지어 부사장이었습니다. 뭐 그때도 그렇고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회장이고 자기는 총괄 부사장이었던 시절인데 이런 말을 이제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주식이 하나도 없는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삼성을 먹겠다고 마음대로 하면 그냥 두겠습니까? 그냥 회사에 쫓으면 끝나는 거지. 그럴 수 없는 거죠. 예. 관계를 드러내는데 이게 파일이 이게 하나가 아니에요. 자, 그 다음 연속 또 꼭지가 여러 개 나왔죠. 예? 네, 또 강경호 다스 사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지시를 받고 다스 경영에 깊숙하게 개입하고 있다라는 식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녹취 중에 이제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MBC가 단독으로 보도한. 회장도 나도 희생했다. 예. 희생할 게 뭐였어요? 자기들이. 최대주주 회사 주인인데. 네, 대표인데요. 예, 예, 이것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MBC 보도입니다. 나도 아버님이 회장님이 살아계시는데 형이 이런 꼴을 당하니까 형은 울분이 터지지만 어차피 희생하는 거잖아. 어차피 회장님도 희생했잖아. 그러니까요. 네, 여기서 형이라고 하면 자신을 뜻하는 겁니다. 이동영 예. 씨 자신이요. 그, 이시영 씨 사촌 형이거든요. 나이로 따지면.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아들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이제 이,
문맥으로 보자면 바지 회장 노릇을 하는 게 그리고 자신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게 한탄스러운 거죠. 예. 울분이 터진다, 가슴이 찢어진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예. 아들 입장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자신들이 명부상 최대 주주인데 실제 주인이 아니라는 말인 거죠. 이게 또 있습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영 씨가 다스를 접수했다라는 식의 언급도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이시영 씨를 지칭하는 듯하면서 자신을 해코지하려 한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거 일단 들어보시겠습니다. 사촌 동생이 형을 해코지라고 형을 나가라 그래도 걘 내 사촌 내가 그 똑같은 놈 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예, 요 얘기는 이제 본인, 예, 본인이 본인 입장에서 보자면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영 씨는 사촌 동생이죠. 예, 사촌 동생이 형인 나한테 나가라고 해도 내가 똑같은 놈 되면 안 된다는 건데 내가 똑같은 놈이 되면 안 된다는 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건 모르겠고. 똑같이 권력싸움 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예. 얘기인 것 같은데요. 권력싸움 예. 할 수 없잖아요, 실제. 예. 그러니까 이시영 씨가 이제 지금 그 전까지 총괄 부사장을 하고 있던 본인 이동영 씨를 쫓아내려고 한다. 네, 차근차근 권력을 접수하고 있는 과정에서 나온 예. 발언입니다. 이동영 씨 주변 사람들도 정리를 했나 봐요. 예,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자기 총괄 부사장이고 자기 사람들도 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다 정리하고 있다 보니까 이성 씨가 회사를 장악하게 가는 과정에서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 불만을 토로하면서 동생이 나를 해코지하려고 한다. 예. 네, 상대방에게 하소연하고 있는 과정인 것 같은데 상대방도 해코지를 당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까지도 지켜줄 수 없다라는 취지의 얘기가 아닌가 짐작해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도 서표 받으러 가고 저런 사람도 서표 받으러 간다. 그래서 뭐 밤잠을 못 자고 있다. 그러니까 실소유주 아들이니까 실소유주 아들이 이 회사 내 거 해가는 과정에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그 이제 그 덕분에 저희는 최대주주 회장님의 아들인데 실제로는 아무 힘이 없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녹취 파일의 내용을 MBC가 단독으로 몇 개를 연속 보도했습니다. 네. MBC의 폼이 돌아오고 있나요? 아직은 모르겠네요. 어쨌든 관련해서 가장 적나라한 단독 최근 다스 관련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마침 또 이상한 회장의 아들 이동영 씨가 어제 검찰 출석을 했죠. 네, 다스 125 관련해서 수사 중인 동부지검에서 피해자 신분으로 나갔습니다. 자신의 개인 비리 혐의까지 받고 있는데 납품업자한테 각종 비리 리베이트 받았다라는 것까지 있습니다. 자, 그 들어가는 과정에서 기자들이 당연히 이제 다스 누구 겁니까 물어봤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동영 부사장의 답변 들어보시겠습니다. 아, 그런 뭐 당연히 뭐 저희 아버님이 지분이 있으니까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네, 공식적인 답은 그렇습니다. 다스는 누구 것이냐? 저희 아버님이 지분이 있으니까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건 아버님이 다스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런 말이죠. 예. 굉장히 이상한 답변이에요. 좀만 생각해 보면. 왜냐하면 다스는 누구 겁니까? 아버지 겁니다. 이렇게 답변해야 되는 겁니다. 아버지 거면. 그런데 아버지가 지분이 있으니까 저는 아버지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제 본인의 이제 머릿속에 그래도 지분이 있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뭘 좀 행사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아니라는 걸 아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은 아버지 겁니다. 진짜로 아버지 거면. 이거죠. 아버지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이 답변 자체가 아버지 게 아니라는 걸 드러내고 있는 거거든요. 이걸 짚어줘야 되는데 안 짚어줘서 제가 짚어드립니다. 자기 건데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야 하는 이상한 답이잖아요. 내 겁니다. 아버지 겁니다. 라고 답변해야 되는 답변이 그렇게 안 나온 거죠. 게다가 이건 지분이 있으니까 이건 변명이잖아요. 일종의. 예. 현재로서는 최대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기대는 거죠. 지분이 있으니까 저는 아버지 거라고 생각해요. 이 말 자체가 지분이 있는데도 아버지 거로 아무도 인정을 안 해준다는 얘기죠. 예. 그게 드러난 답변입니다. 자, 예리하게 한번 짚어놓고. 자, 다음 순요.
네, 어제 김명수 대법원장이 입장문을 냈습니다. 법원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후폭풍이 있는데요. 김명수 대법원장은 조사 과정에서 나온 문건 내용은 대다수 사법부 구성원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거다라고 인정했습니다. 그제 대법관 13명이 내놓은 입장과는 다소 다른 이야기인데 별도 기구를 구성해서 추가 조사에 나서는 등 법원 행정처 개혁하겠다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요사는 저희가 이제 이정열 전 판사님을 3일째 모시고 이야기 잠깐 나눠볼 텐데 이게 지금 이제 대법원, 김명수 대법원장은 어떻게든 법원 자체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첫 번째 조사에 대해서, 사법부 내에서도, 그리고 밖에서도 이것까지도 되냐고, 뭐 납득할 사람이 아무도 없죠. 조사 파일도 한계가 있고. 네, 다 열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아주 그러니까요. 일부가 나온 거거든요. 그것도 폴더를 다 열어본 것도 아니잖아요. 예, 지금, 그 파일을 확보하고 내용을 열어본 방식이 크게 세 가지 검색어로 검색을 해서 명단과 그러니까 명단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걸려 있지 않을까 싶은 명단 그리고 그게 뭐였죠? 이정렬 판사님 키워드를 또 예. 가지고 있는데 이정렬 판사님한테 물어보긴 하죠. 그 세 가지 축으로 검색을 해서 나오는 것만 한 거지 폴더에 하나하나 들어간 게 아니에요. 예. 그 검찰의 수사를 맡긴다는 게 이제 입법, 사법, 행정 한 축인 사법부로서는 이게 이제 자존심도 상하고 나쁜 선례가 될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더 이상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고요. 행정부의 수장조차도 혐의가 있으면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저는 사법부 통째로 수사, 검찰 수사를 받는다는 건 뭐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니까 문제가 된 개별 판사들 몇 수 수사를 의뢰해야 하는 게 아닌가. 사법부 차원에서도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제가 대법원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잠시 후에 이정렬 판사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그런데 검찰이 어제 관련된 고발 사건을 재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준비에 나섰는데요. 지난해 한 시민단체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당시 법원행정처 간부들을 검찰에 고발한 바가 있습니다. 또 법원의 추가조사위원회가 판사들의 컴퓨터를 열어본 것을 문제 삼아서 자유한국당에서 김영수 대법원장 고발한 건도 있거든요. 이 건에 대해서 나눠져 있었는데요. 하나로 몰아서 정리한다고 어제 검찰이 발표했습니다. 적어도 그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이 파일을 작성한 사람들은 검찰에 고발해야 되는 게 아닌가. 개별적으로는 검찰이 수사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긴 한데 처음부터까지 다 사법부 내에서 자체적으로 개혁하고 자체적으로 방안을 만들어서 발표하고 하는 것으로 저는 그런 식으로 넘어가면 두고두고 씨앗을 남기는 게 될 거라고 봐요. 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사법부가 뭐 일개 부처가 아니다 보니까 쉽지 않은 결정인가 봅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관련해서 눈에 띄는 소식이 하나 더 있는데요.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가 발표한 조사 결과 보고서 별지가 굉장히 화제입니다. 이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보면 추가조사위가 이 문건을 발견한 곳에 BH라는 폴더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청와대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거기에서 열어본 파일이 이제 하나밖에 없는 건데 나머지 파일들도 청와대에 보고한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사고 있다고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당연히 컴퓨터를 열어서 그 안에 있는 폴더 하나하나를 열어봤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못했어요. 그걸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키워드 몇 개를 정해서 검색하라고 한 겁니다. 그중에 걸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이야기한 그 법원 행정처하고 우병민정수석하고 주고받았다. 전원합의체로 해보아달라 요구하고 그걸 받아주고 하는 그 문서가 나오는 게 BH라는 폴더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BH 청와대죠 청와대. 여기 파일 하나만 들었겠어요? 이걸 열어봐야 되는데 이 BH 폴더를 못 열어본 거죠, 지금은. 네, 그렇죠. 지금은 협조가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강제 수사가 아니어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파일 하나가 걸렸는데 그걸 열어봤더니 이런 얘기 나왔고 그 파일이 어디 있었지 하고 그 경로를 확인했더니 그 폴더였다는 겁니다. 그 폴더 안에 100개의 파일인지 1000개가 있는지 1개가 있는지 몰라요. 근데 뭐 폴더를 따로 만들었으니까 한 개 있겠습니까? 지금 딱 하나 나온 건데. 박근혜 전 대통령, 특히 최순실 씨 관심사항 재판 관련해서 저는 요청이 엄청 많이 갔을 거라고 보고, 왜냐면, 박근혜 최순실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리고 양승태 대법관의 대법원장의 사법부도 그런 요구가 있으면 응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게 드러났잖아요. 네, 실제로 김영한 민정수석의 비망록이나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 수첩에도 관련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폴도 당연히 열어봐야 되는데 지금 계속 사법부에서는 개인의 사생활이나 뭐 이런 얘기 때문에 못 열어보고 있잖아요. 네, 개인 파일 지우면 되잖아요, 그러면. 회사 공용 컴퓨터가 어떻게 사생활과 연관되는지는 사실 여전히 의문입니다. 그렇다고 쳐요. 예? 판사들은 자신의 사생활과 관련된 파일을 야동인가요? 거기 넣어 있다고 쳐요. 그럼 또 지우면 되잖아요. 이거 할 때는. 이해가 안 가는데, 어쨌든 지금 딱 그렇게 걸려 있습니다. 뉴스 두 개 정도 더 할 수 있겠네요. 네. 네, 최순실 메모가 또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문체부 조직 개편도 미리 알고 있었다라는 정황이 담긴 내용인데요. 2016년 3월 달에 쓰인 메모입니다. 여기에는 종무실, 2차관, 1차관이라고 쓰여 있는데 관련 업무를 2차관이 맡았던 걸 1차관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인데 실제로 조직 개편안이 그해 3월 달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11일 전에는 최순실 씨가 이 내용을 알고 있었다라고 보이는 겁니다. 이런 일도 했네요. 그냥 자기가 뒤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꽂아준 것만 한 줄 알았더니, 예. 네, 장수호 씨가 다 촬영한 명호입니다. 소관 업무를 바꾸게 됐네요. 예. 최순실 공항은 맞았어요.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어제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대해서 호남을 버리는 것도 보수로 가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안 대표는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호남과의 결별이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반박을 한 겁니다. 그렇군요. 요즘 안철수 대표하고 유승민 대표의 언론 노출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은 반대하시는 반대파의 격정하고는 다르게 여기 지지율은 저는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노출이 많으면 올라가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3부에서 박지원 대표하고 한번 다뤄보겠지만 이 워딩은 매우 안 좋네요. 왜냐하면 안철수 대표가 반복적으로 하는 실수 중에 하나인데 지난 대선에서 왜 내가 MB 아바타입니까? 한 적이 있잖아요. MB 아바타가 아니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말을 한 건데 사람들 기억에는 MB 아바타만 남거든요. 지금까지도 인상적으로 남아있는 말입니다. 이 말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아마도 그렇게 공격을 받나 본데 호남을 버리고 보수로 간다라고 공격을 받으니까 그게 아니라고 말한 거잖아요. 근데 MB 아바타처럼 이것만 남는 거예요. 호남을 버리고 보수로 간다. 그것만 남게 되는 효과가 있는데 왜냐하면 전후 사정을 모두 다 자세히 아는 사람의 숫자보다는 이렇게 이제 이미지로 받아들인 사람이 훨씬 더 많은 법인데 왜 이렇게 말하는지 모르겠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바로 이어서 리얼미터 권순정 조사분석실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여론조사 처음으로 50 숫자 찍혔네요. 예, 네, 처음으로. 50%대로 물론 잠정 수치입니다. 저희도 네. 주중 잠정 집계. 아, 화요일지가 그렇게 찍혔네요. 네, 네. 처음으로 그러니까 3일 연속 월, 화, 수 1,500명을 집계해서 나온 결과가 네. 긍정 평가가 6.2%포인트 하락해서 59.8%. 이건 북핵부 때보다 더 큽니다. 네. 네, 네 부정평가가 6.3%포인트 상승해서 35.6%를 기록했습니다. 2주 연속 하락했고 낙폭이 네. 지난주에 4.6%포인트 떨어졌고 이번 주에 6.2%포인트 하락했으니까 도합하면 10.8%포인트 아닙니까? 네. 이런 경우는 상당히 좀 이례적인 경우입니다. 맞습니다. 찾아봤더니 박근혜 정부 때 2014년도 4월 세월호 참사 때 11.8%포인트가 2주 연속 빠졌는데 그 이후에는 없었습니다. 네. 생각해 보시면 그 사이에 세월호 같은 사건이 벌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따지고 보면 좋은 뉴스가 더 많습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뭐 불과 몇 개월 전까지 전쟁 난다고 하다가 네. 지금 어쨌든 전쟁이 아니라 올림픽을 통해서 이제 화해 모드를 만들고 있는 와중인데 이게 뉴스를 자세히 안 보는 분들은 이해가 잘 안 갈 거예요. 그 국내 정책적인 논란 그런 네. 부분도 있긴 했었지만 세월호 참사와 비견할 정도는 아니고. 그러니까요. 예, 그 남북 북한의 평양 올림픽 참가 또한 사실상
평화올림픽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 본다고 한다면 이렇게 많이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왜 그런지는 알겠어요. 알겠는 게 개별 이슈로 보면 안 되고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 수치를 이제 한번 소개해 주시죠. 예. 네. 그래서, 조사일 기준으로는, 조사일 기준 일간으로는 8일 연속 하락을 하다가 죄송합니다. 어제 24일 날에 60.3%로 소폭 반등했는데 그 이전에는 19일 날 64.4%로 시작을 해서 22일 월요일 날에 60.8%, 화요일 날 23일에 59.9%. 그 일간 최저치를 기록했죠. 근데 그 이후 어제 바로 소폭이긴 하지만 60.4%로 화요일 날 처음으로 멈췄습니다. 59.9를 찍은 거예요. 화요일 날 네, 처음으로. 그렇습니다. 좀 자, 이게 이제 뉴스를 슥슥 훑어서 보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그리고 모든 미디어를 모니터링하지 않잖아요. 보통은. 그렇죠. 저는 직업이 이렇다 보니까 모든 미디어를 모니터링하게 돼요. 근데 잘 모르시겠지만 평양 올림픽이라는 단어 엄청나게 조중동과 보수 매체와 포탈을 통해서 유포됐어요. 네, 네. 이번에 자유한국당이 가장 성공한 프레이밍 중에 하나가 바로 역사적으로 제가 봤을 때 평양 올림픽이 기록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게 이제 라임도 맞지 않습니까? 평창 네. 평양. 예, 네, 네. 그래. 평창 그러니까 평창이라는 팩트를 두고 평양 다른 한쪽에는 평화 이 네. 평이라는 운율로 지금 맞춰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쏙쏙 더 잘 들어오죠, 사실. 실제 평양올림픽이라는 공세가 평양올림픽 아니란 말이죠. 아닌데 이 공세가 조중동과 종편과 또 보수매체 중심으로 특히 포탈을 통해서 검색어 네. 통해서 그리고 자세히 보시는 분들은 이제 포탈의 댓글들을 보면 대선보다 더 네. 대선 때보다 더 격렬합니다. 네, 맞습니다. 알바들이 확실한 거 아닌가? 오발 네. 옵션 열기의 후속팀 아닌가 싶을 정도 여태 본 적이 없는 제가 댓글 알바를 참 오랫동안 관찰해 왔는데 저도 그 공장장처럼 요즘에 네. 댓글을 되게 다른 때보다 더 주의 깊게 보는데 포털 사이트의 댓글 서비스를 보면 특정인의 그 아이디를 클릭을 하면 그 사람의 그 이전에 어떤 댓글을 달았는지 이력을 다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체크를 며칠 동안 해봤는데 거의 동일한 정치적인 색깔로 계속 댓글이 이어지는 사람들이 대규모예요, 아주. 네. 그런데 그렇게 부정적인 뉴스를 한쪽에 쏟아내면 이제 반대쪽에서 그런 밸런스를 맞추는 뉴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네. 뉴스가 있어줘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뉴스가 없어요. 네. 그런 이게 언론 지형이 밸런스가 안 맞습니다, 현재. 네, 그렇습니다. 대대적으로 쏟아내고 그게 일정 정도 영향을 줘서 화요일은 59.9, 뭐 나머지는 60%, 뭐 59.9도 높긴 해요, 사실은. 대통령 지지도로. 그렇습니다. 지금 전 사실상 59.8%면 60%인데 상당히 높은 거죠. 높은 게 이제 앞에 7자가 찍혀 있다가 5자가 찍혀 있으니까. 불과 며칠 사이에. 예, 불과 며칠 사이에. 그리고 이제 그것보다 숫자보다 중요한 거는 아마도 이해 못할 겁니다. 청와대에서 제가 보기에는. 청와대에서는 뭔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잘 풀리고 있다. 네네. 아, 드디어 불과 며칠 전까지 전쟁한다고 하다가 이제 아, 올림픽을 통해서 그런 대화의 계기를 만들고 다 좋아. 지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폭락하지? 이해를 못할 거예요. 예, 청와대 같은 경우는 지난 21일 일요일부터 어제까지 4일 연속 대통령의 입을 빌어서 아니면 청와대 그 대변인의 입을 빌든 이런 4일 연속 평창 올림픽 협조 요청 발언을 했어요. 회의 자리든 아니면은 춘추관에서든 보도가 잘 안 됩니다. 예, 보도가 거의 안 됐어요.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남북 단일팀이나 또는 뭐 이런 참여 올림픽에 이렇게 참여한다. 대대적으로 이게 의미가 뭔지 설명을 해줬거든요. 네. 지금은 단일팀 얘기가 나오면 그 의미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아이스하키 팀이 가지고 있는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불만, 개인이 불만이 있을 수 있죠. 네. 그 보도로 바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보도 혹은 이게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는지 혹은 뭐 그 개인들이 입는 피해는 어떻게 구제할 것인지 이런 보도는 없어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방적으로 때리는 겁니다. 그냥 다 잘못했어요.
북한과 관련해가지고는 네, 그런 뉴스만 쏟아지지. 어쨌든 지난주까지는 아무래도 국내 정책적인 이슈 또한 많은 요인이 됐다고 보는데 이번 주의 6%포인트 하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평양 올림픽 이 프레이밍 효과 그리고 이거로부터 언론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기사들 보도들이 많은 그렇죠.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기사뿐만 아니라 그 기사와 그 프레임이 특히 포털을 통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네. 최근 한 3주간 연속으로 예. 예, 뭐 현성월 점검단을 두고서 뭐 KTX 특별 배차라든지 신호등 이렇게 자동적으로 가게 만든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그렇죠. 많이 현성월 점검단이 왔는데 신호등 열어줬다고 그걸 어찌나 비난을 하는지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건 접근이거든요. 네. 어쨌든 이번 주 떨어진 것은 TK 대구 경북하고 고수청 그리고 어느 정당도 지지하지 않는 회색 지대라고 할 수 있는 무당층에서 많이 빠졌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으로 화요일 날 59.9를 찍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다른 요일은 뭐 60 관심이 넘긴 했는데 네.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그 올림픽 관련해서 특히 계속해서 공세가 이어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자, 그러면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정당 지지율 빨리 짚어주시죠. 예, 2주째 민주당과 정의당이 하락하고 야3당이 동반 상승했습니다. 잠깐 숫자만 불러드리겠습니다. 숫자 예, 민주당이 46.1%로 하락해서 19대 대선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당은 2.9%포인트 상승해서 21%로 19대 대선 이후 처음으로 20%선을 넘었었습니다. 효과를 보고 있는 거죠. 예, 국민의당은 예. 7.0%로 상승했고요. 바른정당 역시 6.3%로 상승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예. 여러 가지 보도가 그 통합 관련 보도가 많이 되면서 예. 올라간 것을 보입니다. 정의당은 사진 많이 나오면 올라가요. 원래. 예, 예. 정의당은 4.9%로 하락을 했고요. 잠재정당 지지율을 잠시 보면은 통합개혁신당이 12.7%로 2.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사진 많이 나오니까 올라가네요. 예, 통합반대개혁신당은 예. 조금 소폭 하락해서 3%를 기록했습니다. 조사 계열을 말씀드리면요. 예. 이번 주중조사는 TBS 의뢰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사흘 동안 19세 이상 5,009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면접 자동운조 혼용 방식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포근오차는 95% 신뢰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 응답률은 6.1%였습니다. 포털 말고도요, 각종 커뮤니티, 대학 커뮤니티 같은데, 젊은 세대가 잘 가는 커뮤니티 있잖아요? 네. 대학교의 커뮤니티도 댓글 알바가 붙은 거 난 처음 봤어요. 제가 한번 점검하거든요? 네. 정말 대규모 물량이다, 이건. 이건 진짜 심각하게 다뤄야 됩니다. 자. 네. 사법부 강제수사 해야 되느냐? 국민 여론은 강제수사 많겠죠? 예, 맞습니다. 조사는 찬성과 반대를 물었습니다. 강제수사에 대한 찬성과 반대. 예, 예. 검찰의 특검이 강제수사 해야 되느냐. 찬성이 69.7%로 응답자 10명 중 7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찬성을 했고요. 반대는 28.7%가 나왔습니다. 너무 당연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리얼미터 권순정 조사분석 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잠정 제목이 정해졌습니다. 1일 법정 드라마. 이정렬 전 판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 사태가 정말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언론들이 잘 안 다루네요. 그렇게까지. 네. 저는 3일 연속으로. 네. 네. 다른 뉴스 많은데 다른 뉴스들도 중요하지만 이 사안은 정말 근본적인 근본적으로 우리 국가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뉴스니까 그렇습니다. 계속 다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안 다뤄서 네. 또 다루려고요. 저만 아침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 보고서가 얼마나 재밌는지. 네. 기자들이 구해서 안 읽으시나 봐요. 진짜 재밌는데. 그러니까요. 네, 구해서 읽어보십시오. 네. 구하려면 얼마든지 구할 수 있으니까. 저한테 연락 주세요. 특히 별지가 재밌습니다. 네. 네 별지. 이 별지라는 게 뭐냐면, 추가조사위원회에서 조사 보고서를 내면서, 인용을 한 문건들이 있습니다. 그 네. 문건들을 별도의 그 문건으로 만들어서 첨부를 했는데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별지가 한 50몇 페이지 되는데요. 예. 거기 보면 굉장히 적나라한 문구들이 많이 있죠. 네. 예. 송모 판사에 관해서 예를 들어서 뭐 분석한 걸 보면 본인이 이걸 보면 기분이 굉장히 나쁠 것 같아요. 알 거예요. 봤을까요, 이미? 봤을 거고요. 그리고, 이거 좀 진지한 분위기에서 이런 말씀 드리긴 뭐한데, 정말 정확하게 분석했네. 죄송합니다. 혹시 제가 재판 중에 이분을 만나게 될지도 모르죠. 만날 일은 없습니까?
지금 당분간은? 예, 당분간 네.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재판 네. 보직이 아니군요. 자. 네. 낄 때 안 낄 때 뭐 이런 거 표현도 등장하고 뭐 하여튼 이 부분에 관해서 조금 언급을 해드리면 예. 아예 별도로 이 송모 판사에 대해서 분석을 해놓은 건데 분석하게 된 이유가 자유 게시판에 자유 게시판이라면 이제 법원 내부 통신망의 게시판을 말합니다. 글 썼다고 이거 분석한 거예요. 글 예. 썼다고 이 사람이 그, 어떤 사람이 이런 글을 쓴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 글을 야. 이제 여러 개를 쓰니까 그러니까 분석을 했는데 먼저 제일 처음에 나오는 부분이 프로필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 이 문건에서는 프로필을 별첨했다라고 했는데 그 별첨 자료가 사라져 있습니다. 네. 그런다고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냐. 알죠. 연수원 34기고요. 그리고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핵심 리더. 네. 이 문건 어디에 나오냐면 별도의 문건에서 나옵니다. 이 송판사가 워낙 활약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각종 소모임을 결성하고 국제인권법연구회 현 활동 방식은 우리법연구회에서 구축한 활동 방식을 그대로 따른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놨는데요. 제가 이제 이걸 읽다가 느낀 거, 이거 간첩 분석하듯이 분석해놨어요. 맞아요. 예. 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니까 이런 글을 쓰는데 어떻게 상대해야 되고, 이런 네. 식으로 분석을 해놨어요. 예전에 뭐, MBC에서도 그랬습니다만, 사측에서 노동조합,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죠? 분쇄. 예. 예. 할 때, 그때 이제 그 노조 핵심 간부들을 상대로 분석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송판사에 대해서 이 문건에서 성향을 딱 표현을 했는데 아까 공장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속칭 낄 때 안 낄 때 판단이 밝아 자신에게 불이익이 오지 않을 이슈에 대해서는 강한 어조로 비판하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침묵한다. 굉장히 모욕적인 표현이거든요. 모욕적인 표현이죠. 자신한테, 이익이 안 되면 안 한다는 거잖아요. 굉장히 모욕적인 표현인데 적나라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검색된 문건에서만 이게 나온 거지 사실은 자유 게시판에 글을 좀 몇 번 썼거나 네. 그런 분들은 이런 게 다 있다고 봐야 돼요. 그렇죠. 다 있다고 그렇죠. 봐야 됩니다. 예. 네. 그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이 조사를 하게 된 이유를 이, 보고서에서 적시를 해놓고 있는데요. 내용은 이겁니다. 일단 계속 글을 쓰니까 했는데 이 문건 자체는 2015년 1, 2월경에 작성이 된 건데 2009년 3월부터 2015년 1월 15일까지 6, 7년간 이 썼던 글을 전부 분석을 한 겁니다. 야, 이거 할 일이 되게 없나 봐요. 그러면서 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동기인 유모 판사는 현장의 필드 플레이어 성격이 강하다면 송 판사는 배후 기획, 정리, 분석, 전략, 수립 등에 더 밝음. 자신에게 이목이 집중되자 연구회를 탈퇴함. 그렇죠. 우리법연구회 회원이었다가 자신에게 이목이 집중되자 우리법연구회 탈퇴함. 근데 요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요건 아닌데 탈퇴한 건 맞는데 요건 아니고. 근데 자신에게 불이익이 오지 않을 이슈에 대해서는 강한 어조로 비판하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침묵하는 거는 대충 맞습니다. 숫자리에서도 그렇고. 선동가 기질. 뭐 예,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선동가, 아웃사이더, 비평가 기질이 있어서 이슈 발생하면 주변 법관들을 선동하는 기질이 다분하다. 그다음에 집행부에 대한 불신과 의혹이 크다. 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에 대해, 한 사람인데 한 사람에 대해서 세 페이지 걸쳐서 이렇게 분석하고 정리하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그렇죠. 예. 예. 여기에 대해서 다른 문건엔 또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이런 거 그러면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예. 가능한 대응 방안 1. 무시 전략. 무시하자. 2. 일부 설명 전략. 뭐 이렇게 가지고. 일부 설명 전략. 그러니까 다 설명하지 말고 일부만 설명하자. 이런 식으로. 다 알게 되면 또 덤비니까. 그러니까요. 중요 사안의 일부만 설명해서 잘 모르게 한다. 아이고 웃으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아 저도 몇 번 웃었어요. 몇 번 웃었어요. 이 우리나라 최고 엘리트들인데 사법고시를 치고 연수원 성적이 가장 좋은 분들이 가서 모여 있는데 네. 그 중에서도 엘리트 중에 엘리트가 법원 행정처에 가는 건데 그렇죠. 이렇게 하시나? 이건 이제 또 개인에 관한 거고요. 네. 요 며칠 동안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판사판 야단 법석이라고 포털 사이트 다음에 판사들이 모여서 카페를 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원 내부가 아니라 이번에는 다음에 자체적으로 네. 본인들끼리의 카페를 열었어요. 예. 근데 거길 또 들어가요. 예, 거기를 들어가요. 거기를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이 카페는 개설된 게 2014년 10월 24일 날 개설이 되는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2015년 현재 회원이 380여 명이다. 원래는 40명에서 이렇게 늘었다. 그러니까 주목이 되는 거죠. 네. 예, 긴장이 되고. 거기에서 그러면 어떻게 법원행정처가 대응하려고 했느냐. 먼저 카페 폐쇄를 유도한다.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여기에 제 이름이 나옵니다. 예. 이모 부장판사 사태를 언급하면서 협박하는 거구나. 그렇죠. 너도 잘리고 싶어? 그렇죠. 예. 두 번째, 회원으로 가장해서 카페 내 활동 중단에 대한 글을 게시한다. 관련해서 로그인 가능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확보한 상태다. 아이, 참네. 예. 예, 그렇게 하면서 운영자의 자진 카페 폐쇄를 유도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 개설자가 여성이거든요. 네. 이분은 금방 드러날 수 있어가지고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데. 그런 식으로 하면 당신도 알잖아. 이정렬 부장판사가 어떻게 됐는지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러면서 나쁜 사례로. 소속 법원장이나 믿을 만한 선배 여성 법관들을 통해 적절한 방법으로 우려를 전달한다. 이거 굉장히 웃겨요. 예, 그러면서 하나 또 재밌는 문건이 하나, 그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카페 활동과 관련해서 이제 법관 윤리 강령에 위반되는 게 아니냐 해서 징계를 검토를 했던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이 법관 윤리 강령들을 쭉 검토를 하는데 그 중에 권고 의견 5호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 권고 의견 5호에서 5호에 위반이 되는지 여부에 관해서 검토를 했는데 거기에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권고 의견 제5호는 우리법 연구회를 타깃으로 마련된 의견이다. 그래서 특정 연구회를 타깃으로 강령을 법을 만들어 버린 거죠. 이들이 제재를 하려고 했는데 규정이 네. 없으니까 규정을 아예 만들어낸 거군요. 예, 그렇죠. 그래서 맨 마지막 결론 가능한 조치.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 의견 5호 7호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최후의 설득 및 엄포용 카드로 활용. 엄포용 카드. 협박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던 거죠. 이런 수준으로 사실은 뒷조사를 하고 끊임없이 캐고 그리고 네. 협박을 하고 자기들 뜻과 다른 판사들은 이제 압력을 가하고 혹은 행사 재판에서 배제하고 네. 그 사찰하고 실행 옮긴 거잖아요, 다. 그러면 이런 문건을 작성한 사람, 이런 문건을 작성을 지시한 사람, 네. 그 수장, 양수태 대법원장부터 시작해서 몇몇 사람들은 사법부 통째로 와서 압수수색해라. 이건 안 되는 걸 알겠어요. 그러면 최소한 그 몇몇 사람은 사법부가 그 검찰에 수사 의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네. 근데 뭐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 모양 빠지니까. 아, 그 판사들이 모양 빠지는 건 알겠는데 예. 그런 내부 분위기는 없습니까? 이거는 수사 의뢰에서 확실히 뿌리 뽑고 가자라는 판사들의 내부 의견은 없어요? 지금 뭐 여기 그 사찰 당해 가지고 문건에 나오는 차성환 판사 같은 경우에 네. 워낙 유명해졌으니까 실명 공개하고요. 네. 이분은 이제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일단 컴퓨터에 비밀번호를 건 심의관들한테 비밀번호를 제공하라는 명령을 대법원장이 해야 된다. 그건 너무 당연한 거 같아요. 이거를 따르지 않으면 별도의 징계 절차를 거치거나 그때 고발을 하고 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검찰 수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서 검찰 수사까지는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제안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건 차상원 판사의 의견인데 제 말은 예. 그런 의견에 다른 판사들이 사실 동조해 주고 힘을 실어줘야. 그렇죠. 대법원장도 대법원장이 이제 그 안에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잖아요. 분위기에 따라서. 네. 근데 지금 학습효과라는 게 있어서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양승태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으로 바뀐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판사들 같은 경우에는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관망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을 어떻게 믿느냐.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아냐. 그래서 지금 어제 김명수 대법원장. 어떻게 믿느냐는 그 불신의 골자는 뭐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나중에 똑같이 하는 거 아니냐. 아, 나중에. 네. 예전에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참여정부 때 이용훈 대법원장이 예. 임명이 됐었거든요. 예. 초기에 이용훈 대법원장이 상당히 개혁적이고 이 민주적인 여러 예. 절차들을 시도하고 정말
소송법에 충실한 재판을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많이 네. 그 전파를 하고.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네. 협박을 했죠. 물러나라고. 네. 그리고 물러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가지고 있는 카드를 공개하겠다. 네. 그래서 일설에 의하면 이용훈 대법원장이 뭐 충성맹세를 했다. 이런 소문이 있어요. 법원 그건 소문. 그렇다 치고. 법원 내 소문이군요. 그래요? 예. 그런데 그 이후에 정말 180도 돌변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때 법원 행정처에 소위 말하는 기레기 유사급의 이 판사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어허. 그러면서 아니, 근데... 많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예. 이런 이용훈 대법원장 체제도 겪어봤기 때문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금 들어왔다고 해서 예. 저 사람을 믿고 그대로 따라가는 게 과거 이용훈 꼴 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 생각도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직 정권이 네. 많이 남았잖아요. 그 사이에. 한 200년 해야죠. 제 말은 예. 그 사이에 4년 이내에 이 문제를 4년까지 끌 것도 없이 올해 내에 이 문제는. 해야죠. 처리하지 않으면 사법부는 신뢰를 못 받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반반인 게 어제 김명수 대법원장이 믿고 좀 기다려달라고 한 거에 대해서 그럼 믿고 한번 기다려보자 그래도 믿을 수 있지 않냐라는 그런 측. 그다음에 아니다. 결국은 똑같을 거다. 검찰 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그런 측. 그다음에 그러니까 자체 조사로 끝낼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 아직 절반은 되는군요. 판사들도 대략. 네, 대략. 대략 그렇고 근데 거기에 이제 일부 목소리가 나오는 게 소수 목소리가 어차피 중이 재벌이 못 깎지 않냐. 그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요. 근데 문제는 예. 이 검찰도 또 하나의 트라우마가 있는 게 뭐냐면요. 예전에 의정부 법조비리, 대전 법조비리 이런 사건 수사를 검찰이 직접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판사들이 많이 수사 대상이 됐었는데 예. 그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은 예. 실제 재판에서 별로 좋은 결과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검사들이 법원에... 실제 한다 그래서 제대로 하겠느냐 이것도 아, 법원에 밑보이게 된다. 그렇죠. 그 검사 개인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특별 검사로 해야 되지 않느냐. 아예 예 아예 이제 밖에 변호사 옷 벗고 변호사 된 분들을 근데 그게 아, 그럼 일이 너무 커지고 시간이 걸리잖아요. 커지죠. 거의 게다가 이제 저는 개인적인 의견인데 예. 이거 수사를 할 거냐 조사를 할 거냐 이것도 뭐 하나의 중요한 문제긴 하지만 외청자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이거 PC 강제 개봉하려면 영장 발부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예. 지금 영장 청구했다고 치고 지금 서울중앙지법 영장 판사들이 이거 영장 내주겠습니까? 아, 그것도 있군요. 예, 그러니까 저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아예 제가 이거 최순실 국정농단 때 정말 소수의 목소리지만 주장했었는데 특별재판소 만들어야 된다. 이 판사들 못 믿는다. 근데 지금도 사실 좀 그런 생각이 있어요. 아, 그리고 새로운 제도까지 등장하게 되면 너무 커지긴 하는데 논란이 너무 커져요. 그냥 검찰로 가야죠. 가죠. 바로 그러니까 범위를 최대한 축소해서 네. 그 양승태 대법원장 그리고 문서 작성 라인이 있었던 사람 딱 특정해가지고 몇 명은 딱 수사 의뢰하는 게 맞지 않느냐. 지금은 이제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자체적으로 사법부가 네.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 못한다는 것도 치욕이니까 사법부가 어떻게든 해보고 싶어 하지만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어떤 조직이든 사법부가 아니라 어떤 조직이든 스스로 스스로는 못하거든요. 그럼요. 아는 사람이고 네. 그거 어떻게 합니까? 못합니다. 그래서 다 외부 컨설팅을 받는 거고 외부 힘을 빌리는 건데 이거는 그럼요. 밖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일반인들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해요. 일반인들은. 네, 저도 일반인인데. 더 이상 판사가 아니시니까. 이거 그 대법원장이 이제 어제 아 1차 조치로는 부족하다는 거는 이제 절실하고 네. 절실 깨닫고 2차 조사 한다는데 거기서 강제로 열지 그 비밀번호 못 열고 파일 전체 검색 못하면 수사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럼요. 하나 이제 뭐 약간 시간이 저 짧게 말씀드리면 이 보고서에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기술적인 걸 동원했는데 특히 하드디스크와 SSD인가? SSD. 예. 근데 SSD는 이 저장 매체 특성상 복구가 상당히 힘들답니다. 그래서 네. 완전히 미궁에 빠질 수도 있지 않냐라는 그런 우려가 보고서에도 담겨 있습니다. 아, SSD에 저장해라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니, SSD까지 제출을 받았는데 그건 네. 복구가 더 힘들더라. 아, 그렇군요.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다른